간장도 두툼하게 해줄 거예요. 자, 이건 찬물에다 한번 헹궈줄 거예요. 전분을 빼려고. 호박도. 기름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막 볶는 거구나. 기포 올라오면 약불로 주세요. 아, 이렇게 살짝 기포 올라와도?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끓으면 되니까 15분. 약불로 15분 더. 감자 물에 헹군 거 빨리 안 익으니까 이거만 더 넣는구나. 감자가 투명해질 것 같아서 그래. 안 익은 상태에서 같이 밀가루를 넣으면 면은 터지고 감자는 아니고 이러니까 말 투명해지지. 그러게. 이 밀가루를, 이 가루가 있으면 이게 텁텁하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할게요. 싱거우면 더 넣으면 돼. 그냥, 그냥 육수를 그냥 먹어보면서 간을 소금으로만 맞추면. 가루 얼큰하게 드실 분은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올려주세요.